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244페이지 제4절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이 파트는 건축법상 중요한 파트가 되죠. 자, 그러면 이 파트 한번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 이 파트는 또 출제가 될 걸로 예상되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일단,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맞죠. 그런데요, 5번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해서 사전결정 통지받았다. 그러면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2년 줍니다. 그때 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돼요. 그래서 5번이 왜 틀렸냐? 2년까지 맞은데 착공신고가 틀린 거예요. 착공신고를 지으시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2번은 또두번 똑같이 나왔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한 대의를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다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이걸 건축할 수 있나요? 건축하기 위해서는 규모는 여기까지 가능한가요? 허가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사전결정 신청 제도죠.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게 되는데요. 사전결정 신청도 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에게 낼 때에 이 땅이 농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 중에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처음 봐서 내요. 이 땅이 산지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산지 중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내요. 그리고 여기 개발행위를 하게 될때막 토지환경도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때는 국토협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한 서류도 내요. 그리고 여기에 하천이 있다. 하천이 있다. 그러면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서 냅니다. 이렇게 되면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가지고 사전결정에서 통지를 해줘요. 이렇게 사전결정 통지가 나오면 네 가지 법에 따른 것을 받은 걸로 간주했죠. 일괄 의제 처리해 주죠. 그때 네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금방 농지법상 하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상, 국토개법상, 하천법상, 이걸 국산농하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산지관리법의 내용이 문제가 돼요. 산지관리법상, 바로 이 산지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산지관리법상 그런 것들을 받은 거 의지하냐? 바로 도시역에 있어야 돼. 이 땅이 도시역에 있어야 돼.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이 있다. 도시역이 아닌 뭐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 있다. 재난 보전이 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따른 산지적 허가 등을 받은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시에 있는 보전산지일 때는 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적 허가 등을 받은 걸 의지하지만, 도시에 아닌 지역에 있는 산지로서 보전산지일 때는 사전결정 통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적 허가를 받은 걸 간주는 안 해준다는 것. 이걸 알고 있는가를 두번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아 냈다.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것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죠.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역 농지법상 받은 걸 간주해 주죠. 니은 하천법상 받은 걸 간주해 주죠. 디귿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받은 거 간주해 주죠. 을 도시역 예후적 도시역 예후적 이 도시역 예후적 도시역 예후 지역에서 산지 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산지 허가 이거 받은 거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느 지역에 있어야 돼? 도시역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도시역. 그래서 을은 X 기역 니은 디귿만 받은 걸 의지한다. 그래서 3번. 자, 또 문제 3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이 기출문제 보면 나왔던 게또 나오고.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또 한번 볼까?
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 통일을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기여, 국토부상 개발형 허가. 니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시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 사용허가. 오, 받은 거 보죠. 디귿,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림적. 농림적은 도시역이 아닌 적이죠. 보전산지에 관한 산지사용허가. 이건 받은 걸 의지하지 않죠. 리을, 농지법상 농지허가. 이건 받은 거 의지하죠. 그래서 디귿은 빠져야 되죠. 답은 2번이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 보면 이 건축법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가도 출전이 복합적으로 지문을 구성해서 내버리니까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엮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점수가 잘안 나와요.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파세요. 그랬어요. 그거는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주택법 좀 파세요. 농지법 이렇게 세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철저히 파고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법률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안 나오니까 반타작만 합시다. 그랬어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라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 그렇죠. 규모가 적고 그런 것들은 허가 대신 신고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신고 대상이 딱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우리는 허가 받아야 돼, 건축을.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1번. 이 피난계단의 증설. 피난계단의 증설이다. 이건 대수의 대수선. 대수선을 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3층 이상이다. 그러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그래서 1번 보면 3층짜리 나왔죠. 그게 바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2층이다. 1층이다. 그러면은 피난 계단 증설은 대수선으로서 대수선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3층짜리니까 대수선 허가 돼. 허가 대상. 그래 1번은 허가 대상이 되고요. 2번 보면 대수선을 하는데 건축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한다. 그러면 대수선 신고하거든. 그래서 2번 그 규모 안에 들어왔으니까 대수선 신고. 3번. 이 수선이 대수선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수선이 대수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건축물을 규모와 관계없이 수선이 대수면 대수선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방화벽 수선, 이것은 대수선이에요. 수선이 대수선이다. 그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하면 돼. 다만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그런 경우로서. 그래서 연면적 270이요. 3층짜리인데 수선에 의해서 대수선이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신고대상이에요. 신고대상. 그 다음에 4번. 1층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 면적은 30제곱미터.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 연면적인데, 연면적은 얼마인가요? 80이죠. 80이면서 2층짜리다. 그래, 연면적이 80이고 2층인 건축물을 신축한다. 그때는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4번 신고 대상이고요. 5번도 연면적 합계 바로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도 신고 대상이니까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1층짜리 친다. 그러면 어때요? 연면적 다 해봐도 100이죠. 100이니까 바로 신축할 때 신고하면 돼요.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죠. 상당히 생각을 요하는 문제죠. 만만치 않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모두 찾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은과 디귿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인데요. 기억은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가야만이 건축허를 받아갈 수 있어요. 어떤 거?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다.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이유 불문하고 그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에 들어갈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걸 첨부해야 건축허를 내줍니다. 사용 권한만 확보해 가지고는 건축허가 내주지 않아요. 왜? 분양받을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거 안 돼. 반드시 대지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업은 반드시 대지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니은과 디귿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건축허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해설에 별표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보죠. 6번 보시면 이것도 31회 때 기출된 문제인데 만만치 않음을 느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굉장히 그 출제원들이 복합적으로 그 법조문을 적용해서 지문을 만듭니다. 자, 값은 갑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A광역시다. 광역시 아닌 자추가 여러 개 있죠. 구가 있다. 여기가 B구다. 근데 여기서 20층짜리를 20층이면서 연면적 20층인데 연면적 합계는 5만이다. 이러한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상 이해 가는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누구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값은 이 건축물 건축할 때 누구한테 허가 받느냐? 이 광역시는 허가권자가 두 명이 있거든요. 광역시하고 자치구청장. 그러면 이 건은 이쪽 비구청장한테 허가 받을까? A 광역시한테 가서 허가 받을까? A 광역시장이 아니죠. 이 광역시에서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 규모가 있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10만 정도 이상 증축이다 그럴 때는 광역시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요. 근데 이 규모 미만이다 그러면 각각 구청장한테 받죠. 그래서 이건 21층도 아니고 연면적 10만 정도 아니죠. 그래서 이 규모 미만이니까 구청장한테 가서 받아요. 비구청장. 그리고 말이죠. 이런 대규모 건축물에도 그 용도가 창고다, 공장이다. 그럴 때는 이것들은 규모가 없이 관계없이 구청장한테 받지 광역시한테 받는 거 아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죠. 서울특별시도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자,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 값은 비구청장한테 허가받은 맞고 2번 값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비구에 있는 땅 가지고 이런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가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허가 신청서 낼 때는요. 여기에 이런 건축공사 할 때 이렇게 건축물 건축공사 할 때 그 대지에서 공사 기간 동안 인부들이 옷 갈아입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퇴근할 때 넣어놓으려고 공사용 가선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선축물 축제할 때 별도로 축조 신고해야 되냐?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 건축가 신청서 낼 때 이거 서류를 함께 내. 그러면 건축가 받으면 공사용 가선축물 축조 신고 맞춤으로 간주를 해요. 일과 의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공사 할 때에 여기에서 바로 공작물을 축조하려고 한다. 여기다 옹벽을 축조하려고 그래. 옹벽. 여기 경사진 곳이 있어서 옹벽을 축조한다.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축조신고 해야 되죠. 그때 옹벽을 축조할 때 별도로 또 축조신고 해야 되냐? 건축가 받고 나서 아니다. 건축가 신청될 때 이 옹벽 이렇게 축조하겠다라는 서류를 내서 건축 받으면 옹벽의 축조신고를 마친 곳 간주해서 별도로 축조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2번이 그건데 그래서 2번 틀렸죠. 값이 건축허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m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나? 땡. 공작물 축조신고 이미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이 값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받은 이후에 공사 시공을 병행한다. 이 건축 관계자가 건축주가 있고 공사 감자가 있고 공사 시공자 있고 설계자가 있잖아요. 이런 자들 건축 관계자라는데 이 건축 관계자가 중도에 변경됐다 그러면 변경 신고서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변경 허가 받는 건 아니다. 이 건축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되지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4번, 3번 값이 건축을 받은 이후에 공사 신고를 병행했다 그때는 비구청장한테 변경 신고한다. 맞죠? 4번 값이 건축을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값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착공 제한자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권 다 제한할 수 있고요. 또 특별시장 광역 도의사도 자기 하급자인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죠. 착공도 제한할 수 있죠. 그래, 광역시장은 광역시 안에 있는 그 구청장 건축가가 착공도 제한할 수 있죠. 도의사는 시장 수거 건축가도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도 제한할 수 있죠. 특별시장도 자기네 구청장 거 건축가도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공사 감지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그러냐? 바로 5천여 이상인 공사장일 때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5번. 그래, 연면적 5천여 이상인 건축공사 감지자께서는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50페이지 7번 보죠. 7번도 만만치 않음을 볼 수 있죠. 만만치 않습니다. 자, 건축주 값은 A도 B씨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순하고자 한다. 그때 건축법 14조에 따른 그 신고인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상 이해가는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값이 대순을 하기 전에 B시장한테 이 A도 B씨는 누가 허가 신고를 다 처리해 주냐? 시장이죠. 도의사는 아니죠. 자, 그래서 1번 값이 대순을 하기 전에 B씨한테 그 대순에 따른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하면 건축가 또 받아야 되냐?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맞습니다. 2번 건축 신고를 한 값이 공사 신고를 변경하면 또 나왔죠. 공사 감자 변경, 건축주 변경, 공사 시공자 변경, 설계자 변경. 변경하려면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B씨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허가를 받는 게 틀렸죠? 허가 아니라 신고. 3번. B씨는 건축 신고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할 대상은 바로 초고층 건축물인 허가 대상이죠. 그리고 그 연면적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 건축물의 그 건축가를 처리해 주고자 하는 허가권자께서 그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면적 200이고 2층짜리 건축물은 바로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즉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이고 16층 이상 건축물 이런 것들은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되죠. 4번, 여러분이
건축 신고 대상에서 신고해가지고 신고지 나왔다. 그러면 신고부터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1년. 만약 안 들어가면 신고율은 자동으로 상실되죠. 다만 그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착수가 1년 이내 벌써 연장을 받아갈 수 있죠. 6개월이 틀렸습니다. 1년 수치 중요하고요. 5번. 이 건축허가 받았다, 건축 신고했다 그런 것들은 바로 공사에 들어갈 때 착공신고서 넣어야 되고요. 공사 들어가서 공사 완료되면 사용할 때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떨어져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건축신고란 값은 건축물로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틀렸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자, 8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이다? 옳은 거 되어 있죠. 이 건축허가 제한과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제한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파트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옳은 거. 1번 국방, 문화재 보존, 국민경제를 위하여 누가 이럴 때는 건축허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그래서 주무장관은 틀렸어. 주무장관은 제한할 수 없고 주무장관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이 제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주무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틀렸어. 주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권자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래야 되죠. 2번 지역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가 누것을 제한할 수 있냐? 그때는 지자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자기의 하급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급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도의사는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도의사가 같은 급인 저 세종 특별자치시장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때는 틀렸어. 도의사는 특별자치시장 그 말 줘버리고 그랬다. 예컨대 충청남도 도의사였다 그러면 충청남도 내에 있는 저기 아산시장이 있다든가 천안시장이 있다든가 홍성군수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시장군수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특별자치시장 것 틀렸습니다. 3번 건축허를 제한한 경우 제한기간이 아주 중요해. 제한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하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인정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요. 정확합니다. 3번 질문 중요하고 4번 이 시도사가 건축허를 제한할 때 절차가 있어요. 주민 의견 꼭 듣고 지방도시군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돼.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가 틀렸어. 하거나 그 말 지우버려 하고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권제 건축허를 제안했다. 그때 제안하게 되면 그 제안을 왜 했는가 목적, 제안 기간, 대상 건축물 용도와 대상 구역 위치 면적 경계를 상세히 정해가지고 그걸 바로 허가권자에 통보해줘. 통보받았던 허가권자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누구한테 일단 통보해준다? 허가권자. 허가권자 받아가지고 허가권자 공고한다. 이렇게 흐름을 잘 받으세요. 그래서 틀렸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아주 쉬운 문제죠.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금. 안전했다고 하면 안전. 안전. 이 건축공사 현장에 가보면 그 근로자들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있어요. 안전모. 안전모 보면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이 제일이다. 안전실이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예측금이 나오면 1천 정도 이상인 건에 대해서 안전관리 예측금을 예측할 수 있고 예측금의 한도는 건축공사비 1% 1로 끝나 1로 1일로.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금 조문 내용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허가권자의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로 건축공사 현장이 방치된 것을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 안전관리 필요한 비용인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의 몇 퍼센트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냐? 1:1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10번은 작년에 나왔던 건데 또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X 참고로 보시고 안 봐도 되겠다. 11번도 또 나올 가능성 희박. 작년 재정에 나왔는데
X. 12번도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상 문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문제는 다음 주에.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